교포 같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현순이가. 최현순이 치매 사유로 병보석까지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골프를 치러 다닌다? 치매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친구랑 넷이서 쳤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친구랑? 어. 그래요? 감옥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상황이 위중해서 병보석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측한데. 그러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또 골프도 굉장히 또 연로하신 분들이 치기 어려운 운동인데 친다는 건 좀 비판받아 마땅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 수감자 같은 경우는요. 병보석으로 나오는 게 웬만한 일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나왔는데 어디 병원에 계신 게 아니라 골프장에 계시는구나. 제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을 때 시기였는데 네. 보석 그 사유가 치매라는 거야.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합니다. 네. 누님, 그 어머니 그 저기 치매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래요. 우리 집안에 치매 걸린 사람 없는데 누가 그래?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그 최은순 씨 그 골프장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요. 그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골프장. 가평에 있는 거야. 아, 누구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 누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그 얘기 들어서 골프 같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은순이랑 법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건 회원권이라고 하더라고. 아, 최은순 법인 회사? 아니면 다른 사람 법인 회사? 아니 법인 회사. 그러니까 그 걔네 그 가족 법인 있잖아. 아, 그렇지. 그게 맞아. 그리고 걔네는 경호를 안 쓴대. 경호 안 쓰고 그냥 다닌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경호가 안 붙은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치매라고 자기가 그랬는데 친구랑 넷이서 쳤다고 그러더라고. 아, 친구랑? 어. 그래요? 나는 애랑 그 진아의 동생이랑 걔네 엄마랑 걔네 엄마 지인이랑 넷이 쳤는데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이 얘기를 풀어가려면 네. 일단은 김건희 가족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김건희 박사, 이명수 기자. 네. 사남매가 있고요. 예. 87년도인가요? 80년대 중반 때, 후반 때쯤에 이제 김광석 씨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최은순 씨 그리고 맨 위에 첫째가 김지영. 예. 언니네요, 그러면? 김건희 언니. 언니, 네. 그 다음 둘째가 김진우. 김진우. 예, 지혜서 건설 출신. 네. 셋째가 김건희. 김건희. 넷째가 막내 김진한. 아,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럼 예. 이남이녀. 그렇죠, 이남이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예, 80년 중반, 후반쯤에 돌아가신 걸로 그 알겠습니다. 유명한 최은순. 예. 할매. 예, 할매. 엄마고. 녹취록 들어보면 최은순과 김건희 동생, 이제 김진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이 골프 치러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아마도 최근 소식 같아요. 지난해에 이제 그분과 통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뭐 일상생활을 즐기지 말란 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굉장히 또 수많은 범죄 의혹에 네. 연루된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이해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치고 싶어도 뭐. 좀 자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 그 어머니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여러 범죄 의혹, 예를 들어 주가 조작 문제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뭐 양평 공흥진구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요양병원 부정수급, 그 부정수급 때문에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딸을 생각한다면 더 자중하고 더 티를 안 내고 더 뭐 딸을 쪽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뭐 한가하게 골프 치고 다니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아드님 있지 않습니까? 문준용 씨.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이제 예술을 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공간 아티스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직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야당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어떤 공모가 나왔습니다. 네. 예술인 공모.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실력이 좋으니까 상을 받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특혜니 뭐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정당당하게 본인 실력으로 공모해서 받은 그 상도 저렇게 야당에서 물어뜯는데 지금 이렇게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지금 의혹, 범죄 의혹이라는 거 실제 본인도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나다니는 게 어떻게 국민을 정말 조롱하는 거죠, 이거는요. 골프 치러 다닌다는 게 정말 팩트라면 네. 언론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보수 언론들하고 접촉해서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걸로 예,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추후에 이제 또
그 부분이 나올 건데. 그래서 서로 뭐 티키타카 하니까 골프 치러 다닌 것에 침묵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아마 추후에 녹취록에 공개가 되죠? 네. 자, 참. 이거 뭐 그런 거 있으면 취재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전화를 해서 그 골프 치러 가자고. 아, 네. 그런 관계인 거. 예. 그 유명한 이제 우리 그 저기 보수 언론 네. 예. 세계 있죠. 예. 하여튼 뭐 그중에 다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아,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얘기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실관계를 지명도 있는 취재력 있는 언론들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 자, 골프장 네. 어딘지 취재가 들어갔죠, 이명진 네. 네. 계속 보고 있고 뭐 제가 뭐 예약 날짜는 몰라서 그랬는데 주기차게 가서 이렇게 있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가서 이제 그 골프장 그 뭐 지형 같은 것도 좀 파악했고 뭐 서울에서 저 말고 한번 뻗치기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 치는 거 한번 최은순 씨가 이제 그 나이 76? 77입니다. 77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골프 한번 스윙 하는 거 한번 찍어서 시청자들한테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아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 그 얘기도 할 텐데 자 일단은 뭐 경호 문제도 나오잖아요. 네, 녹취록에. 예. 사실 뭐 경호도 안 받고 골프 치러 다닌다 약간 비판조로 진척의 씨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네. 그 대통령 경호 대상은 직계 좀비속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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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건 뭐 장모나 네. 뭐 김건희 가족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에요. 진척의 씨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아, 당연히 경호 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저기 처가 쪽은 안 붙잖아요. 예, 네. 원래 뭐 그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잠깐 경호는, 이제 네. 경호는 딱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 네. 아, 미혼 자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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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혼자는 안 되고 기혼자는 상관없어요. 아. 네. 딱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경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 나와 있듯이 최은순이 침해 사유로 맞아요. 저 제 기억에도 네 병보석까지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골프를 치러 다닌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사장님. 뭐 골프를 치면 뭐 좀 이렇게 빨리 나으시나? 본인이 체질상 치매 걸린 분들이 골프를 치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상황이 위중해서 병보석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측한데. 네. 그러면 그렇게 나다닌다는 거. 또 골프도 굉장히 또 연로하신 분들이 치기 어려운 운동인데 친다는 건 좀 비판받아 마땅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수감자 같은 경우는요. 병보석으로 나오는 게 웬만한 일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만약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막 이게 자연분만이 안 된 상태라든가 아니면 정말 무슨 암 수술을 해야 되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병보석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어디 병원에 계신 게 아니라 골프장에 계시는구나. 제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을 때 시기였는데 네. 보석 그 사유가 치매라는 거야.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합니다. 네. 그래서 누님 그 어머니 그 저기 치매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래요. 우리 집안에 치매에 걸린 사람 없는데 누가 그래?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그게 그쪽에 그 당시에 그 이상준 변호사, 네네. 그 김건희 그 쪽 변호사 변호사 있었잖아. 이상준이 이제 이름 기억 예, 자세히 기억나진 않은데 그쪽에서 그냥 치매로 이게 늦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늘 수는 있어요. 변호사 네. 측은 어떻게든 뭐 빌미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검찰 쪽이나 재판부 쪽에서 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조작이 없는지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치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작이 있거나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로 병보석을 신청했더라면 거부 사유가 불법이죠, 충분히 될 텐데 그거는. 그렇죠. 혹시나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고 특혜가 있었으면 이건 전부 다 조사해서 예.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아파서 실제로 신청해도 못 받은 수감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정겸심 네. 교수 보면 네. 형 집행정지 받으려고 그렇게 몇 번이나 욕을 했는데도 네. 겨우 그것도 두 달 정도밖에 형 집행정지가 안 됐어요. 두 달 동안 척추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활치료를 못 해가지고 네.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셨죠. 예. 병이 더 악화되셨어. 그래서 올해 초에 다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검찰이. 근데 정말 선택적 법집행을 하는 자들이죠. 맞습니다. 아니, 치매에 걸리면 완치병인가요? 치매 완치 안 돼요. 완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치매에 걸렸는데 멈추기만 골프, 하지. 네. 골프 치고 다닌다? 그러니까. 아, 완치되는 병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치매가. 치매는 잠시 멈췄고 그렇죠. 멈추거나 조금씩 그 진행이 좀 천천히 되거나 네, 이거지 네.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네. 되돌리 뇌가 상한 건데 어떻게 완치가 그러니까 돼요? 이거 그
그 치매 이거는 가짜인 것 같아요. 그때 병보석 할 때 이건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빼내려는 수단으로 한 것 같고 지금 뭐 골프 잘 치고 다닙니다. 예. 저도 그 장고 증명서 유조건으로 의정부 집업에서 네. 최원순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 방청을 했었어요. 네. 그때 같이 이제 공범으로 그 재판장에 섰던 안모모 씨라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네가 뭐 다 했잖아 하면서 뭐 이상한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재판장에서. 아, 재판장에서요? 재판부가 있는데. 진짜요? 아주 또렷하고 냉철하게. 거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뭐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네. 정신도 맑은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이후에 네. 치매로 병보석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방송에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음모가 있다. 배우 세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픈 거면 그 이 몸이 아픈 거를 어디 병원 진단으로 진단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뭐 허리가 아프다던가 어디 아프다던가. 그러니까 몸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치매는 사실상 이거를 막 정밀 검사하지 않고서는 어렵죠. 힘들고 어려우니 그걸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쏠보다 뚜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을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